번지사기는 항상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던집니다. 번지회사의 회계처리는 조작되고 감사는 부실합니다. 판매원이 빨리 투자할 것을 종용하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번지사기는 투자사기 수법의 하나입니다. 실제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할 돈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번지사기는 대부분 신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보통의 정상적인 투자가 보장할 수 없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매우 안정적으로 보장해 준다고 광고를 합니다. 이는 계속해서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지속이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투자자 돈으로 기존의 투자자 배당을 지급합니다. 아랫돌을 빼어 윗돌을 개어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구조는 유입되는 자금이 지급할 액수에 결국 모자랄 수밖에 없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찰스 폰지는 1919년 환율 차이를 이용한 다단계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찰스 폰지가 폰지 사기의 최초 고안자는 아니나 그의 사기 규모가 상대적으로 거대 미국 내 전 국민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는 우표와 국제회신 우표권 차익을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처음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는 곧 신규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과 본인의 수익금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국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희대의 사기꾼은 나중에 폰지 사기라는 이름이 붙은 책략으로 경제사가들에게 결코 잊혀지지 않는 악명을 남겼습니다. 만국우편연합은 편지 수취인이 답신을 할 때 필요한 국제 반신권을 발행해 왔습니다. 회원국이면 어디서나 우표로 거원할 수 있는 쿠폰입니다. 스페인에서 미국으로 1센트에 불과했던 이 쿠폰은 미국 우체국에서는 6센트 우표로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폰지는 1919년 12월 보스턴에 증권사를 차렸습니다. 본인이 대표이면서 유일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45일 만에 50%, 90일 만에 10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증서를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정 당국이 우표와 현금을 교환을 불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차익 거래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도 폰지는 새로운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가공의 수익률을 만들어 냈습니다. 입소문이 나자 투자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하이먼 민스키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금융위기를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새삼 주목을 받았습니다. 경제와 금융시장 외부의 충격이 아니라 내부의 동력과 불안정성에 따라 경기 사이클 변동과 금융위기가 올 수 있음을 보여준 그의 금융불안정성 가설에도 폰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는 지나치게 불어난 부채가 경제를 위기로 몰아간다고 봤습니다. 그는 빚쟁이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헤지 차입자와 투기적 차입자 그리고 폰지 차입자로 분류했습니다. 헤지 차입자는 투자에서 얻은 현금 흐름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이들입니다. 투기적 차입자는 이 현금으로 이자는 갚아 나갈 수 있지만 원금은 상환 만기가 되면 연장을 해야 합니다. 폰지 차입자는 투자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으로 원금은 커녕 이자조차 갚지를 못합니다. 자산 가격이 올라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으리라 낙관하며 무리하게 빚을 얻은 이들입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차입자들처럼 집값이 끊임없이 오를 걸로 낙관하면서 무리하게 주택 대출을 받은 이들이 그 예입니다.
경제와 금융시장의 호황이 이어지면서 투자자와 은행들이 낙관에 젖어들면 투기적 차입자와 폰지 차입자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르면 경제 상황이나 투자 심리가 조금만 바뀌어도 자산 시장이나 금융 시스템이 급속히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이때 투기적 차입자는 폰지 차입자로 전락하고 멀쩡하던 해입지 차입자마저 위태로워집니다. 빚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이 건전한 자산까지 내던짐에 따라 금융위기가 시작되는 시점을 흔히 민스키 모멘트라고 부릅니다. 민스키의 폰지 차입자처럼 폰지 이름을 붙인 말들이 모두 사기는 아닙니다. 찰스 폰지와 같은 어느 한 사기꾼이 만들어내고 이끌어가는 책략이라는 의미보다는 새로운 자금 유입이 없으면 지속될 수 없는 거품의 의미가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폰지 구조가 나타납니다. 어떤 나라가 예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만기 연장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 두 손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장기적인 실질 성장률이 글로벌 시장의 실질 금리에 못 미치면은 결국 예체 위기는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들의 연금 시스템도 언젠가는 무너질 폰지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